아, 여기는요, 주문진, 진이 선왕이라고. 진이 선왕. 예, 진이에요. 진희가 아니라 진이 선왕. 요 밑에 보면은 선왕이 있어요. 여기 또 여선왕님 계시고, 여기 또 영궁 할아버지 다 합의 받아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.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? 어떤 일로 왔다고 해야 되나? 그냥 저는 수시로 그냥 기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근데 가다가 이제 우리 저기 뭐나 제자님이 또 용궁이 좀 뭐가 좀 막혀서 용궁 풀고 그러려고 이제 들어왔어요. 여기 기도 오실 땐 뭐를 준비해 오시나요? 그때그때마다 틀려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님께서는 다 부채방을 다 갖고 오시고, 또 곱배도 갖고 오시고, 곱배 이렇게 풀 때가 있고, 그냥 인사만 하고 갈 때는 그냥 와서 이제 인사만 하고 가시고 이래요. 주로 뭐 순서가 있나요? 순서 다 제자님마다 다 틀리잖아요. 하시는 게. 그렇잖아요. 뭐 나는 나의 법도가 있고, 또 선생님 돼야 되는 선생님들의 법도가 있으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은 못 하겠어요. 여기 먼저도 지난번에도 여기 다녀갔는데 네. 다녀가신 후에 성부를 보셨어요? 예, 성분은 봤죠. 어떤 식으로? 우리 제자님 여기서 신명 제일 받고 잘 받고 가서 선생님, 그러니까 법당 기도를, 전환 기도를 시켰는데, 3일 끝나고 나니까 손님이 들어오셨어요. 손님 들어와서 손님을 보고, 거기서 그 전에 계셨던 분보다 너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점사를 시원시원하게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저한테도 좋겠지만, 우리 애기 씨한테도 좋겠죠? 예. 주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네. 때에 따라 다 틀린 건가요? 예. 때에 따라서, 뭐, 어떤 데는 밤에도 떠날 때도 있어요. 밤에도 떠날 때도 있고, 그냥 내일은 또 울산도 갈 거고, 부산도 갈 거고, 전주에도 갈 거예요. 전주에는 간호장군님 계시는 거 아시죠? 예. 거기까지 갔다가 들어올 거예요. 내일 초하루잖아요. 근데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원래는 초하루는 절에서 초하루를 지내는 거고, 우리 보살님들은 초 3일날 이거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초하루 날에는 이렇게 기도를 나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는 해요. 뭐 시시때때로 뭐 나가니까 뭐 내가 뭐 어떻게 언제 나가는 거 그거는 장담을 못 해요. 이번에도 또 제자분이 또 오셨는데 네.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? 저분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, 이거는 좀 그래서요. 프라이버시라서. 프라이버시라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싶고, 그냥 제자 한 분이 오셨는데, 어저께 또 우리 태기산 여선왕에 가서 또 시원하게 또 풀고, 또 오늘 또 여기 용궁에서 또 시원하게 풀고, 태기산 여선왕이 뭔 일이 있어서 뭐 21일간 자빈을 금지하느냐고. 21일, 요번 달 21일 날, 그 마을에서 당상제를 지내신대요. 그래서 거기에 금주를 다치신다고, 오늘부터. 예, 오늘부터 21일 동안에는 좀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이장 측이마나 반장님께서. 그러면 아직. 저희도 또, 우리도 가서 기도를 하지만, 그 마을의 당에, 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좀 지켜줘야 될 거는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, 거기 태기산 오시는 제자님들, 선생님들, 거기 21일 동안에는 좀 부탁 좀 드린다고 하시니까 좀꼭좀 지켜주세요. 그 금줄 쳤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면은 진짜 그거는 부정 타는 일이라 안 좋은 일이니까, 그러니까 제발 부탁 좀 할게요. 네, 이제 이거 끝났는데 어디로 가세요?
네, 오늘은 이거 끝나고 지금 바로 울산으로 갈까? 아니면 그냥 저기 오늘 어차피 오늘 저기 여선항에 들어가야 돼요. 여선항에 가서 일단은 저희가 있던 거 물건을 일단은 좀 내려줘야 되니까 그것도 정리 좀 하고 또 탱아를 갖다 걸어놨거든요, 저가. 근데 탱아가 이게 습기가 차니까 좀 곰팡이가 났어요.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싹 닦고 다시 이거 하얀 그 냅 있잖아, 냅 같은 거 그거 좀 씌워서 그러고 이제 갖고 들어가려고요. 예, 오늘 좋은 곳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